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.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훈 의원은 북한이 지난달 말 발사하며 화성 19형이라고 이름 붙인 미사일은 화성 18형과는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한다는 국방정보본부의 분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군 당국은 추가 엔진 시험이 없었던 만큼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